아우,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건강에 아침 방송, 낮 방송을 신나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늦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역지의 티엣리프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요, 감성팔이가 아니고. 지금 몇 시냐? 기다리다가 잘 시간 됐다. 아니요, 내일 학교 안 가시잖아요. 예,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사실 저도 이런 방송이라는 거를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제 마음을 앞서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라 기역지의 티엣 리프님 50개 저 선물 인간 김씨 감사합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아, 말 대꾸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사다, 야근 근무한다, 형 너무한 거 아니냐? 아유, 좋은 일 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다 잘하고자 하는 노릇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뭐, 핑계가 아니라 저도 아침 방송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낮 방송도 2시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돼가지고, 예, 아우,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고. 예, 일단, 바로 방송 좀 시작하겠습니다. 비읍, 지읍, 이응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가자, 봉준이라고? 그게 뭔 말이야? 봉준이랑, 아, 합방이요? 봉준이랑 합방은, 이게 제가 이제 그, 유튜브로 볼게 미안해요. 사실은 이제, 귀여우니까 지금 봐준다. 봉준 팬분들 오셔서 물어보시는데, 봉준이랑 해야죠.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예. 연기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연기가 아니라,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그, 일반인 분들 중에, 그, 유리 아빠, 100개 선물 피파를, 어우, 감사합니다. 유리아빠 100개 고맙습니다. 유리아빠 아기돼지 100개 유님 스물 고맙습니다.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기 허점이다. 아, 연기가 아니라, 제 피파, 그, 피파가 아니라 바람을 잘 하시는 분을 모셨어요. 그분이 어디 사시냐면, 부천시 오정구 사시는 분인데, 저기, 저 드림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좀, 제가 오늘 그분이 오차 한 4개 정도 했거든요. 그분한테 좀 이렇게 배우려고, 예, 이제 제가 그분을 모셨고, 감전동이 뭐예요, 그게? 아, 봉준이 주소. 아니, 근데 봉준이 그, 방송 안 켜서 오늘 제 방송으로 오셨나? 예. 자, 일단은, 밖에 기침 소리 뭐냐고요? 아, 저 강가버니 멤버야, 그, 20만, 20만, 예.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뭐, 반갑습니다. 진짜 오늘 바람이나 특별 선생님 모셔서 정말 또 재밌게 또 준비했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마 오늘 후회하지 않은 그런 아기돼지 인증님 시간을 22개 가지, 선물 감사합니다. 예. 튜버 현우 터졌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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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니, 연기 못하니까 아니라, 근데, 아니, 근데 갑자기 그 뭐, 여러분들이 그 봉준업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뭐, 피해라고는 저도 생각이 안 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유리 아빠 님 100개 봉준이 선물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나? 2부 공지, 1부 방송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2부 방송 시작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뭐안 켰네. 무슨 일 있나? 바람의 나라 최고의 고수. 사실은 그가 있었기에 바람의 나라가 있었다. 저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자분인데 진짜로 바람을 잘 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바람을 통달하신 분 같아요. 진짜 통달하신 분 같아가지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선생님. 선생님!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우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우 예. 바람의 나라를 하려면 저를 거쳐가야 된다. 아, 예, 예. 도울 김봉준 선생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나 손 치우시고요. 예. 아우 알겠습니다. 족발이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또 부천 돼지를 잡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새끼가 예? 10시에 방송을 시작하기로 해놓고선 10시에 쳐왔습니다. 이 새끼가 사람 새끼입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부산에서 부천까지 오는데 씨바 9시 반에 도착했는데 이 새끼는 씨바 부천 사는데 부천까지 씨바 10시에 왔어. 이 새끼가 아니 아침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아침 방송했는데요? 아침 아니고 아니 나도 아침 방송했는데요? 아니 벤츠 산다니까 그게 오래 네? 아니잖아. 아 나 진짜 네? 잠시만요. 아니 보다가 나는 저는 벤츠를 산다 했잖아. 아니 그래 보니까 잡히기 나도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나도 방송 봤어. 나도 방송 봤어. 거지 폭력배 그분하고 같이 어? 예? 돈가스 사주려 했는데 돈가스 3개 사줬더만 그건 잘했어. 자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으시고요. 자 바람을 하려면 저를 거쳐가야 된다. 바람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바람하면요? 저는 그분이 떠오릅니다. 아이스왕. 잠시만요. 예. 예. 아이스왕도 맞는 말이죠. 네. 아이스왕도 맞는 말이지만 네네네. 홍랑 호떡을 있는 어, 예. 와꾸대 총장. 아 좋습니다. 어, 근데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바람을 하는 이유부터 물어볼게요. 아,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바람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돼서, 설마, 그냥 이제 간만 보고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넥슨한테 스폰 쳐받으셨습니까? 자, 일단 넥슨 스폰 아니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뭘만 하면은, 결국 스폰이구나. 시발, 이 새끼 이럴 때마다 잡념이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시청자가 좆대지. 나도 이제 갈 것 같다. 그럼 이만. 그게 아니라! 네. 저도 사실 요즘 존망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많은 게 바뀌었어요. 네. 집 상태도 바뀌었지만, 네. 시바 매니저도 바뀐 거 그거 인정합니다.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사랑해. 자, 아니, 사랑해. 아니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기억 GTN 님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뭐요? 그 민 X 씨랑 왜 헤어지셨죠? 아니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둘 다 하세요. 둘 다 휴지 바로 주먹이 온다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람의 나라 독이든 성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죠 선생님? 독이든 성배 이유 말씀드릴게요. 발을 한번 담그면은 뺄 때 존나 위험해요. 아니 뭐가 위험해요? 왜냐? 이제 당신이 이제 바람을 나라를 함으로써 이제 시청자들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시청자들을 아이템 사고 다 했는데 바람 그만두시지 않습니까?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욕을 먹었다는 예. 소리도 저도 들었어요. 아 욕 오지게 먹었죠. 예,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욕을 네네네. 1페이지부터 한 100페이지까지 먹었었는데 와 그 정도면 예. 거의 아 근데 당신은 네네네. 맨날 욕 먹잖아요. 예? 오늘도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욕의 대가가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욕을 이만큼 먹지만 아니 저는 사실 빵 싸왔다고 욕 먹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너무 억울해하더라고요. 너무 아니 빵 싸왔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아니 당신도 욕 먹잖아요. 예? 근데 저도 빵 싸온 거 가지고 욕은 안 해요. 아 그래요? 다행히 그렇군요. 예,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네. 제가 느낀 건데 그쪽 게시판이랑 제 게시판이랑 많이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철구 결혼식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지혜 씨 앞에서 이제 뭐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그 13비충들이 방금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지혜 봉준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민폐다. 그랬었죠. 그때 이제 네. 그 봉준이 어떻게 했는지 똑같이 따라 보여드릴게요. 야 봉준아 뭐해? 아니 진짜로 이것만 했어 진짜 계속. 아니 저는 욕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쪽도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니 민감할 저도 진짜 저도 예. 저 사실. 아니 근데 이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욕을 먹는 거에 최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 어떤 점에서 욕을 먹죠? 아니 왜 씨발 5시간 동안 했는데 레벨이 17이죠?
예? 아니 그거는 뭐냐면 애들이 너무 방해를 해, 너무 방해를. 자 일단 이거 한번 써주세요. 한번 웃기고 갑시다. 자 일단 자 공개합니다. 자 일단 내려주세요. 네. 자 이제 쓰세요 먼저. 저 바로 옵니다. 아우 씨발 존나 안 되네. 아우 야 조상은 어떻게 쓰는 거야 씨발. 아 존나 안 돼. 아니 이러지 않습니까 예? 아니 조상 아니 잠시만요. 초상이랑 측지랑 쓰지도 못하는데 씨발 바람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하게 쓸 줄 알고 방해를 하잖아요. 방해를. 예? 당신은 뭐 일단은 뭐 진짜 뭐 비하가 아니라 아니 기침 왜 이렇게 많이 해? 아 씨발 여기 오니까 기침도 똑같네요. 말씀하세요. 예. 아니 유리 서버가 그때는 당신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존나 많아요. 연 서버 사람 존나 많아요. 아니 연 서버 사람이 많더라도 네. 이게 좀 약간 아빠. 우와 씨 유리 아빠 와 참 고맙습니다. 유리 아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리 아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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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야야야야 야. 그거 준비하세요. 아 맞아 전화 상담 그거 자, 예. 아 상담원 준비하세요. 아 씨 야 고마워. 상담원 좀 준비해라. 상담원 자 상담원 좀 준비하겠습니다. 상담원 예 관제탑 한번 가라고요? 가자 씨 상담원 말고 관제탑까지 상대방 안 가겠습니다. 야 고마워. 준비하지 마 오랜만에 한번 리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턴즈 씨바. 그리고 씨발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감정도 안 간 거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쓰레기예요. 예. 일류도 안 가면서 예. 봉준이 팬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오셔가지고 근데 봉준아 비꼬는 거 죄송합니다. 아 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제 별명이 꽈배기거든요. 아 예 저도 꽈배기라서. 예. 근데 봉준 아빠는 도대체 언제 하나? 개새끼 아닌가? 봉준이도 열심히 도와줬잖아. 난 봉빵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은 지켰으면 좋겠다. 점점 시청자 떨어질 거. 근데 진짜 떨어졌어요. 진짜 떨어졌어요. 예. 네. 아, 화장실 이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관제탑을 볼 때 감투부로 가야 되는데 무투부로 갑니다. 아니, 역캠들아! 다 무투부로 가! 어? 역캠들이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다 따라가는데 관제탑을 안 놓고 그래서 조회수 110만 무투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야, 감투부 요즘 완전 아, 좀 올라와. 네. 저 이제 또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와. 예. 자, 좋습니다. 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빨리 해야 돼, 빨리. 오케이. 이런 거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줘야 돼. 예. 빨리. 아, 이거 존나 오랜만이네요.
받아줘라. 아, 아니 그러니까 병원을 가라니까.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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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야, 그리고 공만아 빨리 와서 이거 바람이 해라 좀 해. 빨리 바람이 해라 좀 해. 아. 아니 앞에서 이렇게 둘이 텐션 올리고 난 댐살해 뒤에서. 아 빨리 공만아 빨리. 아. 씨. 야 빨리. 그 여기까지 공공이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저 뒤에서 템 좀 사겠습니다, 여러분들. 컨텐츠 준비해야 돼서. 예. 네? 네. 아우, 씨.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예. 네. 아니, 그 은호 씨가 왜 존나 미필이에요? 네? 아니, 씨발.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존나 어리버리깐에 이제 맞춰가지고 네. 하나 내려고 했는데. 네. 와, 구상을 존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씨발, 이거는 하나 만들자. 존나 미필이네. 존나 미필이네. 그래가지고 네. 아예 하는 짓만 보면 근데 나올 거예요 미필인 거. 아 백호야. 그래 나 이 찍게야 이 찍게. 미나 미나 그래 나 죽을게야 죽을게. 아 백호이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예. 아 이제 방제를 좀 바꿔볼까요? 예. 예. 강은호 씨가 네. 아이템을 살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바람의 나라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이제 아이텐 선생님으로 모셔왔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제가 운영 선생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강은호 씨는 아이템 선생님. 근데 아니, 아이템이 네. 그런 아이템 말고 조금 고가의 아이템은 대출 시스템 빠삭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대출을 땡겨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정도 땡겨봤기 때문에. 왜, 왜. 아니 진짜 이빨 좀 닦고. 아씨 말.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나. 아니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어 진짜로? 아니, 예? 너무 심해 진짜. 아니 씨발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어 진짜 개 같은 냄새. 아니 왜 그래 진짜.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형도 나요. 아니 진짜로 딱 처음에 맨 처음에 어 봉준아 오랜만이다. 형 오랜만에 이렇게 서로 깨워놔. 아니 씨발 형은. 아니 둘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둘 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 아 씨발. 아 진짜로. 깜짝아. 와 존나 이거 진짜 아 나 형 입으로 오줌 싼 줄 알았어요. 예? 뭘 입으로 오줌 싼 진짜 입으로 오줌 싼 줄 알았어요 진짜. 야 방제를 다 적어야겠지? 예. 예. 잠시만요. 네. 진짜 바람의 나라를 제대로 하려면 저의 전문성 가지고는 아직 연서버 4성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분은 설마 정말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연서버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싹 다 가르쳐드릴 겁니다. 그럼 모셔볼까요? 자 나와주시죠. 저의 후계자 이분 때문에 4성까지 다 먹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 얼음 깎는 노인이십니다. 어, 네 모셔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야 바람이 인생이고 인생이 바람인 바생바사의 표본. 우와 바람 몇 년 하셨죠? 바람이요? 예. 21년 했습니다. 21년. 근데 지금 올해 바람이 21주년. 응.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거의 테스트 때부터 했어요. 아니, 진짜. 네. 그러면 진짜 인생 그 바람만 이런 말 그렇지만 족같이 살았네. 아니, 야, 내가 23살이야. 걔 영감쟁이야. 아, 진짜로. 안녕하십니까. 야. 자, 일단, 예, 예. 일단 앉아주시죠. 아, 예, 소개하시죠. 소개하시죠. 아, 소개해야죠. 네. 아,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엔터 서울지부장, 그리고 무문파 부문주. 아.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물문파 문주. 야. 서버 4성 통일을, 주역이죠. 주역. 주역 인물. 예. 아이스 깎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아니라, 얼음까지 깎다가 그렇죠. 잠시 쉬다운 잠시가 씨바근데 6개월 원래 영정인데 씨바 내가 샤바샤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6개월밖에 얼음도 다 좀 많이 쉬다운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예, 예. 혹시 쉬실 때도 발언하셨나요? 아우 씨바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아우 제가 학생으로서 도를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나 이런 질문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구만. 쉴 때 바람했냐고요? 안 잤어요 이 사람은. 예? 아니 열 그 양력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일단 저는 바람이 인생이자 인생이고 바람인 바람왕이 아 바람왕이는 게 아니라 아이스 왕 아우 또 백합 고맙습니다. 아 제 바람 친구 자 지금
바람을 한다고 했는데 바람 친구들이 와서 싸주죠. 그렇죠. 바람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와서 싸줍니다. 네. 친구 바람 친구. 아니 제가 알기로는 네. 또 바람 바람 동생. 동생. 어우 고맙습니다. 네. 네. 바람 동 바친들. 자 이렇게 인연이 시작되는 네. 겁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저 네. 인간 김희직 종목질을 배척하지 않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마 저분도 이렇게 네. 손을 올렸을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진짜. 아니 반갑습니다. 아니 바람. 캐릭터로 이렇게 올렸지. 아 죄송. 그리고 지금 이거 있을 거예요. 시프트.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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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시궁이니 백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친들이 쫙쫙 몰려오네요. 그렇죠. 자, 거기다 조금 아까 또 이제 연서버의 영웅 청룡 제마전음님이 또 22개 쏴줬습니다. 어? 청룡 제마전음 엄청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청룡 제마전음이요? 사실 몰라요. 나자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청룡 제마전음을 모른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안 되겠군요. 이거 정말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청룡 제마전음에 대해서 네 알려주세요. 일단 알려주세요. 네. 아 일단 네. 청룡 제마전음이라고 하면은 일단 연서버의 이제 도적인데 이도류를 갖고 있는데 아 이도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용천 10검이 두 자루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도류를 가지고 있으신 그렇죠. 엄청난 컨트롤의 소유자. 자 네. 용천 제10검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두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용천 제10검 같은 경우는 두 분류로 나눠져 있죠. 일단 바람 부는 운동이 감사합니다. 그 운동 펼쳐봅시다. 분노, 저주, 마비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분노는 뭐 체력을 채우면 체력이 올라가고 저주 같은 경우는 상대의 체력을 방어를 무시한다. 방관을 한다. 아,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네 얼굴이 저주죠. 예? 아시겠습니까? 네 얼굴은 마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마비가 되죠. 네 그렇죠. 땡! 하고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께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일단 죄송하고 자 네. 하나 말씀드릴게요. 분노와 소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예? 분노와 소생은 야. 이쪽이 알려드릴 겁니다. 아 네. 분노는 이제 모든 마법을 다 뚫어버리는 공격 마법. 아, 네네네. 소생은 이제 엄청난 방어력이 생기는 체력이 1억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 거죠. 아, 우리 아들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진짜로 막 비싸게 팔아라 해도 안 파는 이유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당시 이제 피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배 호날두 10카다. 10카 부치라는 겁니다. 10검이. 그건 아니에요. 아, 제가 또 이제 피파 아, 갑자기 저 제가 또 이제 피파 사람 잠깐 일어나세요. 네. 아 진짜 이거 자 제가 지금 피파에 아, 일단 바람이 얼마 쓰셨습니까? 예? 얼마 쓰셨어요? 아 저는 얼마 안 썼어요. 네. 예. 저는 이제 바람이 저 피파 이제 2억 정도 쓴 사람으로서 예. 그건 안 돼요. 아 그 새끼들은 미친 놈들이에요. 아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근데 기적의 확률로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 다시 한요 하나 카는 아예 안 줘. 걔들이 안 준다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걔들이 지 돈 벌라고 안 줘버려 걔들. 그래서 당신 그 피파 돈 회수했습니까? 아니 못했죠. 그거예요. 바람은 회수할 수 있는데 피파는 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예. 네. 호구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돈을 왜 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무조건 넥슨 스폰 받았어요. 그거 아닌 이상 거기에 돈. 자 지나하지 마세요. 자 아니요 아니지 아니지. 자 우리 봉준 씨 방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 하. 웃고 근데 제 방송 어떻게 합니까? 진짜야? 진짜야? 야 얘들아 진짜야? GST 나 떠나야겠다. 그때 형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개새끼였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씨발 무슨 진짜 옛날에 호롱불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불 붙이는 것처럼 야 감스틴 씨발 지원받았대. 오 정말? 정말 진짜야? 사실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단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말 있었으면 안 해주셨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네. 왜냐면 저희 멤버들도 감스트 씨가 넥슨에 좀 약간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저희 멤버들조차도 하지만 은호가 오늘 오자마자 네.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 그러면은 그 넥슨 뜻이 그럼 좀 이게 수수료나 이런 거 좀 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이 형님 그런 능력 없다. 전혀 없죠. 그냥 개 호구 새끼일 뿐이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컨텐츠를 이제 도와준다고 이제 왔는데 컨텐츠를 네. 짜냈는데 컨텐츠도 안 짜놨어요 제가. 아, 나 깜짝 놀랐어요. 형님들 진짜 이거 실한데 도착하자마자 아니 씨발 감스트 돼지 새끼가 없는 거예요. 야. 여기 집에. 나 초면 얼굴에 침 뱉을 뻔했어. 아 진짜. 뭐 할 거였는데 아 모르겠어요.
꽃대비 감도 사놨는데요. 아니, 씨발. 조용히 뱉어내다가. 어, 뒤에서. 봉준아 왔어? 아니, 봉준아 오늘 뭐하냐? 아, 나보고 씨발 뭐하니? 어?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컨텐츠 준비도 아예 안 해놓고. 아니, 도깨비 감도 사놨다니까요? 씨발, 도깨! 아니, 진짜, 씨발, 얼굴에 도깨같이 생겨가지고. 도깨비 감투 그 사놓으면 답니까? 아니, 나는 왜냐면, 오늘. 오늘 하루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네, 말씀하세요. 아니, 네. 왜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분명히 스티형 방송을 봤는데. 네. 씨발, 여러분들. 오늘 진짜 바람의 나라. 초특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씨발, 존나 레전드. 족박았습니다, 씨발. 저는 그래가지고 무슨 구검 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이거 미쳤다, 씨발, 이거. 와, 이거 구검이구나. 이거는 구검이구나. 와, 이거는 대박이다. 무조건 구검이구나. 네. 해가지고 스튜어한테 내가 바로, 형님, 바람하신다면서요. 그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어, 봉준아. 형님 도와드릴게요. 제가 지금 바로 부천으로 갑니다. 고맙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네. 바로 왔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씨발, 봉준아. 도깨비 감투 두 세 개 사놨다. 아우, 씨발. 아니, 세 개만을 200개는 사놓지 않았습니까? 와,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도깨비 감투를 레전드라. 도깨비 감투는, 그러니까, 이제 피파로 비유를 해드리자면. 어, 피파 했었잖아요. 응. 네, 피파로 비유를 해드리자면, 일반 카드랑, 일반 카드는 아닌데, 그러니까, 패키지 한 다섯 개 까는 거? 아니, 진짜로? 네. 아니, 그렇게 쓰레기야? 도깨비 감투 300개 까는 거는, 5만원짜리 패키지 3개 까는 거네요. 딱 정확하게. 아니, 진짜로요? 예, 예, 3개 까는 거네요. 아니, 나는 그, 이게, 막, 진짜 월레급으로 잘 뜨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피파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혹시 홀로트레시카 어떻게. 아, 씨발. 아니, 그리고 이 새끼는 진짜로 피파도 계속, 피파 17도 진짜 지독한 놈이. 마지막으로. 골든 카드 몇 개만 깔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준방 채팅 저 이제 봉방길이나 야 작당이 좀 하자 작당이 좀 해.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뭐 매일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아니 적당히 좀 하십시오 진짜로. 그 콜로토레 시카 그 인직의 유산. 네. 그 아직도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아이템장에. 그 씨 왜냐면 그거는 네 강화도 안 돼가지고 다른 네. 건 다 강화다가 터쳤는데 네 그거는. 뭐 강화도 할 수 없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고 아니 근데 딱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요. 아 제가 듣기로는 팔았다는 거예요? 안 팔았어요? 아니 있어요. 그거 누가 삽니까? 예. 네. 그리고 그 나한테 피파 17 속았었잖아. 뭐요? 아씨 막 그래. 아 그것도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떴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그때 방송 보고 있었단 말이야. 방송 보고 있는데 야 감스 도날드 떴다니까. 진짜? 야 진짜 스티형 떴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조작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니 그것 때문에 돈 100만원 썼어요. 형님 호날두 떠가지고 나도 호날두 한번 뛰어보자고. 와 나 아, 죄송합니다. 씨.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요즘 뭐 어떻습니까 요즘 방송이요? 예. 네. 존망이죠. 차기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차기 대통령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봉간 누구 봉순이.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커 왜 간호사인데 이커. 저 환장하겠습니다. 네? 아우. 네. 아우. 감자친구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요즘에 감자친구님 이제 방송에서. 나와야 돼. 아, 잘 안 돼. 야, 감자를 내가. 비싸게 써야 돼. 비싸게 써야 돼. 나도 이게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아, 시상식 근처 돼가지고. 아, 여러분들 그래도 저도 탑5는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속 수상은 힘들고. 그때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치트기 써야 돼. 아, 치트기 써야 돼. 감자 나오자. 아, 진짜로. 아니, 안 나오면. 아, 우리 또 인지꽁준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 그러면 그 뭐지? 그 서민 씨는 원래부터 같이 나왔었나? 아, 미안합니다. 아니, 원래부터. 아, 그 궁금해서. 설득을 했지. 아 설득을 했지. 아 그럼 그런 걸 알려줘. 네가 알려줘야지. 그래야 나도 좀 나오지. 아니 지금 없는 사람을 왜 굳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좀 방송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미아비님.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연관이 있는 닉네임이잖아요. 아 씨. 아 나 너무 잘하는데? 아니 잠시만 나도 말한다 다. 하지마. 아니 나도 야 내가 나 봉방길 하나 봐. 어? 아니 근데 봉방길이랑 간방길이랑 비슷하더라 죠. 아니 나도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인직 이응 이응 이응? 아니 나 그런 거 같아. 아니 왜 이렇게 잘 알아. 아 인직 꽁준이도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잠시만. 네. 이 사람 뒤에 있었잖아요. 네. 바람이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 둘이 얘기만 합니까. 그니까 네. 자동적으로 얼렸어요 지금. 아 지금 나랑 할 말도 없어 자꾸 말 붙여 나한테. 근데 가려줘. 그리고
추면 색깔도 아, 약간 아이스 색이지. 아니 근데 뭐 안 먹습니까? 네? 뭐 안 먹습니까? 아 나중에 이제 아, 하고 아, 나서 아,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연 서버 하시는 건데 아 하기 전에 네네. 시청자분들한테도 물을게요. 이제 감스 형님 방 시청자분들한테도 네. 이 바람에 나라 솔직히 이거 그냥 감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니 나 그걸 진짜로 제대로 할 건지 간보는 거죠. 그냥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해요. 진짜로 진지하게. 어때요 여러분들? 아니 간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려는 겁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존나 진짜 간보는 거라네. 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5시간 동안 씨발 레벨 17 찍었거든요. 아 네 그거 보고 왔어 지금. 너무 아 제가 5시간을 봤거든요. 아니, 진짜. 근데 오늘 아침에 도와줬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아우 고맙습니다. 지인 바르샷 이분이 고맙습니다. 이분이 고맙습니다. 죄송하고요. 아 제가 일배가 아닙니다. 아니 노북선이라는 새끼가 자꾸 와가지고 아니 제가 진짜 일배가 아니 이런 말 했어요. 뭐 미친놈이 자꾸 와가지고 뭐 찾았다 이기야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아니 제가 일배 아닙니다 진짜로. 자꾸 와가지고 미친 새끼가 막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뭐야 그 다른 애들 와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아 그러게 해가지고 저도 진짜 제가 그래서 레벨을 못 찍은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해서 제가 99 찍었고 당신만 네 당신이 한 거예요 노공만이 한 거예요. 제가 했어요. 아, 오늘 아침 방송했어요. 진짜 방송했어요. 오늘. 녹음만이 한 거야? 제가 했어요. 제가. 아, 당신이? 네, 제가 했습니다. 진짜로. 네. 아니 제가 일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저 일배 안 좋아요. 진짜. 아니 근데 일배 얘기하는데 뒤에서 쓱 웃는 사람이 있네요. 뭐가? 왜?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네요. 그렇게 생겼어. 진짜로. 아니야. 그렇게 생겼어. 아짜리 그냥 오늘의 유머 쪽이지. 아, 그냥 아니 왜냐면 저 아침에 네. 저번에 그 분이랑 싸웠었잖아. 그 항아리 그 분이랑. 예, 예. 그 컨텐츠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아이디 얻어야 되니까. 다 봐, 근데? 어? 강커펀이 다 챙겨, 강커펀이다. 뭔 소리야, 나 무인터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근데, 물어볼게요. 네네. 아니, 바람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여러분, 좀 만남 좀 하다가 바람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 네네. 아니, 요즘 강커펀이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강커펀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네. 사실 진짜 정말 잘 됐죠. 예. 네. 피파에서 이제 보라로 벗어나고 정말 별명이 이거였어요. 모만 모만하면 만다리. 그치. 진짜로 기분 막 크레이지 않게 했는데 만명 치고. 내가 진짜 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당신 얘기하지 말고 네. 강 컴퍼니요. 그래가지고 강 컴퍼니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안 그러면 네. 내가 합병할게. 내가 인수합병할게. 어? 인수합병할게. 우엔트로 다 들어와. 근데 내가 보기에 괜찮아. 야 너도 우리나라 잘 챙겨. 그 앞에 이름도 감 쓸 필요 없어. 그냥 우엔트로 그냥. 아니야. 무컴퍼니로 바꿔. 100개 감사합니다. 진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감컴퍼니가 총 몇 명인가요? 거의 슈퍼주니어만큼 있어. 그러니까 딱 봤는데 저블링 한 군데 있는데. 아니 바람에도 와 존나 그냥 올라가면 돼 이렇게 같이. 봐봐 우리는 지금 웃고 떠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 모든 걸 바람에 연관시켜. 바생바사. 진짜 대단. 인생이 바람. 진짜 대단. 아니 내가 봤을 때 진짜 이분은 슈퍼 갔을 때 현철 중검 들어갈 수 있어. 진짜로. 맞아. 나이스 황룡. 맞아. 당연한 거야. 형님, 죄송합니다. 당연한 거야. 아니, 근데 저 나이가 그 서른이신데 진짜 31살 처먹고 바람하고 있어. 아, 이거 진짜 10살부터 했다고. 아니, 이렇게 정신 못 차렸네. 와, 근데 나는 21년 됐는데 바람이 얘가 23살이라는 게 존나 개 그냥 어리네네. 아니, 중요한 게 내가 나도 이제 무엔터 2인자로서 내가 보니까 진짜 말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바람도 하고 보컬 방송도 하고 해. 아 그래? 너무 바람만 아 네. 저는 사실 완전 보컬 방송 하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봉준이랑 똑같이 생긴 새끼가 아니라 감스트님이 또 바람을 하신대요. 바람으로 떼어놓을 수가 없구나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합동 방송이 잡힌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네. 제가 스트 형한테 온 이유는 딱 그거예요. 뭔가요? 왜냐면 이제 스티 형이 바람을 하니까는 이제 저보고도 이제 방송국이나 아니면 채팅창으로 와 바람하냐고 이렇게 좀 많이 어그로가 끌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바통령을 넘겨드리려고요. 아이고 네. 아 저는 바람을 할 의향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네. 바람을 할 의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스티 형이 제대로 한다면은 여러분들
물음표 물음표 치시는데 아 진짜 아니 근데 잠시만요 제가 하나 아 이거 듣고 싶은데 예, 예. 아, 사장님이라서 네 그럼 바통령 넘겨주잖아요 네네. 그럼 이 5시간 만에 17 찍은 새끼를 내가 또 모셔야 된다고? 아니 모셔야지 당연히 아니 아니 모셔야지 잠시만요 배도님 얘기 나오시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시청자 더 많았고 그리고 배도님 같은 경우에는 봉황 서버죠? 아 그렇죠 그렇죠 봉황 서버에서 사상통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 때 만들어진 거 저는 10년 동안 그 뭐야 문파 있는 거를 저는 깼어요 그거를 깨고 아, 사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유니서버. 네. 근데 진짜로 나 진짜 다른 거 나도 같은 보이크로스가 아, 아니라 진짜로 이게 맞는 말이야 진짜로 네. 맞잖아요 아 진짜예요 그리고, 나도 아니라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기존에 있던 사람을 빼와서가 아니라 왜 웃죠 씨바? 그치? 아, 말씀하세요 아, 네. 자, 제가 하나 말하자면 네. 그거였어요 아, 족간네? 왜 웃죠? 아,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흐름을 깨가지고 안 깰게요, 안 깰게요. 아니, 뭐, 말해봐. 네. 아니, 뭔데, 말해봐. 아니, 아, 어, 어. 아, 예, 아,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들. 예. 선물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이랑 같이 했어요, 시청자들이랑. 아, 진짜 존나 재밌었지. 예. 진짜 아예 없는 시청자들이랑 같이 했었지. 그때 무문파 인원이 500명. 인식 사랑한다. 어, 진짜로? 예. 어, 고맙습니다. 무문파 인원. 500명도 넘었지. 무문파 인원이 500명이 넘었지. 그러니까 500명이면 진짜 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거기서 와 이건 잡다가 도저히 이제 사람 수가 너무 많으니까 다 못 잡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성을 이겼었지. 그래서 한 그냥 고기 방패. 어, 그러니까 방패 죽어도 이런 느낌. 으아 가자 또 죽어 또 가자. 그걸 한 2시간 동안 계속해. 와 아니 얼마나 많으면. 그래서 아니 동안. 어떤 새끼가 아이템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 존나 그치. 많아서. 어 그렇게 됐었어. 이겼죠. 어 고맙습니다. 아 일단은 일단 저기 전자 누나를 잠깐 끌게요. 오늘은 이것도 중요하지 만 너무 흐름을 끊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스트 형한테 물어봤을 때 스트 형은 이제 어 좀 약간 시청자가 보시는 연령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중고등학생이 진짜 좋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진할 수 있잖아. 근데 존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했던 서버는 그때 유리 서버였어요. 그렇지. 근데 네, 연 서버는 없어 서버인데 가, 아니 감 이 5시간 만에 17 찍은 새끼 아니 연 서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예, 무엔터 2인자분이. 어. 아니 근데 연 서버는 너무 힘들어. 그래도 연 서버를 해야 돼. 그렇죠. 그 힘든 걸 깨야 돼. 왜냐? 내가 유리 서버 사성 통일했는데 유리 서버 또 사성통이라면 그 뭐가 흥미있겠어? 그렇지 진짜로 어, 그래서 할 거면은 제대로 그냥 연 서버를 해야 돼 조져야 돼 아, 그러면 어, 진짜로 연 서버 연 서버 조져야 돼 근데 하겠습니다. 그 실력으로 절대 못 조져 그렇죠 어. 아니 근데 저도 제가 일부러 못한 척을 한 거예요 저 호떡 홍랑 거 다 읽었어요 바랍니다 제가. 아니 호떡 홍랑이 씨발 언제인데 20년 전에 얘기를 아니 내가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아버지한테 고구려 역사책 산다 거짓말 쳤다니까 진짜로 그건 원래 그거 그거죠 간습이잖아요 그거는 아 그러겠어요? 네 저도 아버지 저는 진짜 삼국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떡책 사고 그 다음에 홍랑책 사가지고 20시간 쿠폰만 딱 뜯고 바로 버리기 60시간 아... 60시간 어 나는 또 그걸 학원에 가져갔는데 옆에 새끼가 60시간 쿠폰 가져갔어 아 그거 알지 진짜 아직도 내 어. 기억나 그 씨발 진짜 어. 옛날에는 이간인자의 건 퍼센테이지가 존나 중요했어요 그렇죠 몇 네. 퍼센트 썼었어요? 저요? 네 저는 30몇 번가 좀 싸운 거 썼어요 이 정도면 존나 좋은 거죠. 어, 존나 좋은 거죠. 우리 3퍼짜리 두고 그렇죠. 다녔어. 3퍼, 4퍼도 거래가 되던 시절. 3퍼, 4퍼. 그렇구나. 어, 이 형님은 부자였네. 금수저네, 어, 금수저. 이 형님이 1퍼짜리 들고 다니다가 씨발 사슴한테 쳐맞아가지고 달아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렇죠. 바로 없어졌죠. 예? 아니, 이가이 닌자의 검이 또 그런 게 있잖아. 딱 들고 다니면 이속 존나 빨라지잖아요. 아, 나 다 안다니까? 아니, 이속이 왜 빨라져? 옛날엔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 존나 몰라버리네. 아, 동영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네? 아, 어쨌든 그래서 연 서버를 하신다고 하길래 네. 제가 연 서버의 약간의 역사를 살짝 준비했어요. 아! 네. 그, 일단 별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사성통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서요. 네네네. 사성통일을 할 때 일단 방학 전에 이제 제가 얼자마자 제가 바람할 때는 A동 연합, B동 연합이 A동이 무조건 아, A동, B동 뭔지 아십니까? A동, B동 그 아파트 갈 때 그거 아니에요? 그냥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더 간략하게 얘기 준비해가지고 아니 진짜 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네. 문파가 A연합 말 쉽게 A연합이 있고 그다음 B연합이 있는 거지 네. 연합 그러니까 동맹문파끼리 뭉친 예를 들면 이제 리니지로 따지면 이제 혈맹문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A연합 그리고 B연합은 이제 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아, 내가 봤을 때, 너랑 똑같아.
네. 알아듣는 척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 하지 마. 다른. 아 말해 말해. 아니, 아니 수홍 선생님 정확하시네. 아니 말해야 되는 게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연서버 형님이 한다고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왔는데 연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성이 계속 독점하고 있죠. A가 독점을 하다가 방학 전에 이제 B동 B 연합이 이제 약한 연합입니다. 약한 연합인데 B 연합이 이제 무한장은 아세요? 알지. 무한장이 그 이제 PK하고 맞아. PK를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B 연합이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공성을 하니까 하나하나 뺏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학도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무한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1대1을 잘하다 보니까 그렇지. 1인분은 그렇지. 충분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뺏어오다가 방학이 끝나니까 문파관리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다시 A동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지. 아, 근데 A동에 A동 연습 A동에 엄청 유명하신 총느님이라고 있어요. 총느님이라는 10검 전사인데 그분이 이제 그분 문파가 A연합을 탈퇴하면서 A동 B동이 약간 비슷해졌는데 그래도 A연합이 아직도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네. 65대 45 정도. 30. 아이 새끼. 와! 아니, 65대 30. 아니 65대 어떻게 45에 65대 35지 100이 달라며. 아 근데 이 형 아 이랬잖아. 그러니까. 똑같. 아니 정말 걱정이에요 아니, 형님들. 아니 선생님 근데 진짜 정말 죄송한데. 네. 아니 강은호 씨 좀 얼려주세요. 아 예예요? 아 뭐? 존나 다닥다닥 거려가지고 시청자들도 다 이 얘기 안 듣고 지금 강은호 씨만 보고 있어서 다했어. 혼내는 좀 다했어요 여러분들. 아, 네. 어우 좀 다했어. 그래서 이게 바람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중요해요. 지금 60대 40인 상황에서 감스트 형님이 이제 세력을 키우다가 이제 B연합에서 원한다. 그럼 들어가가지고 A연합이랑 붙으면 것도 재밌고 형님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방송상도 방송상이지만 저랑 친하신 분들이 다 B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연합에 들어가서 이제 사성통일을 A연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청룡 제마전음이라고 용천 제시검 두 개 들고 있는 사람이 B도류. 네,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B연합에 있어요. 그렇죠. 네. 한번 오늘 조져보시고. 근데 어차피 지금 못 알아들었어. 이 새끼가 아니라. 괜찮아. 아 근데 편하게 하세요. 일단은 초상 축지 이런 거 쓰는 것부터 일단 지금 볼게요. 이 집에서. 초상 0번이고요. 축지가 9번이에요. 아니 씨발 유유로 쓰는 거 봤는데 내가? 아니 유유가 왜 그랬냐면 아는 척을 하려는 거야. 근데 갑자기 0번 9번으로 쓰는 거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0번이 맞다는데요 선생님? 예? 예? 어떤 새끼가 그러죠? 아니 그 유유를 썼던 이유는 동동주 빨아먹는 게 생각나가지고 아, 그치, 갑작스럽게 한 거예요. 시프트 ZZ가 B형 4천문. 아니 근데 네. 이게 중요한 게 바람을 시작했을 때 딱 보면 알거든 파이가. C연합을 만들 수 있는 정도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게 형이 지금 동부여성 남쪽에 감빠기들 다 모여라고. 오 괜찮네. 자 지금 어느 세력 어느 정도인지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동부여 남쪽으로. 아 동부여 남 연서버 사람이니까 장운남으로 갑시다. 아 장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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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서버 장운성 남쪽. 연서버 장운남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내가 이거 보고 씨발 사성 통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네. 딱 봐줄게. 알겠습니다 선생님. 가봅시다. 자 강우 씨 저 어디 들어가나요? 접속 종료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나?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감스 형님이 오늘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용천 제육검 10자루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10검까지 지로 야 만약에 뜨면 네. 현금 2000장 아 제발 개레전드지 진짜 은호가 여기 뒤에서 다 산거예요. 아 제발 네. 그거 준비한 거예요. 그거 준비한 거예요. 네. 네. 절대 안 뜬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8검을 2개 띄워가지고 아 진짜로? 8검에서 9검 도전만 6번 왔는데 한 번도 못 붙였어요. 근데 당신 넥슨의 아들이잖아. 넥슨의 아들이면 해줄 수도 있어. 지금 박정모한테 말해.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 넥슨 그 페이스북에 내 카트라이 난 거 많이 올려준단 말이야. 나를 좋게 봐. 넥슨한테 지금 말해. 알았어. 자, 이거 누구 핸드폰이에요? 하지 마. 아니, 이상한 거 하지 마. 이거 누구 거야? 아니, 빨리 들어봐. 네. 지금 강은호 씨 겁니까? 네, 제 겁니다. 네. 아니, 제가 반말할게요. 아니, 나도 반말할게. 왜, 왜? 구공이신가? 아니, 아니. 어? 그럼 23살. 나 나이도. 자. 아니 너무 이렇게 갑자기 세게 들어왔어. 동갑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사실 13비예요? 응? 당신 13비예요? 아니 13비예요? 아니 이런 거 다 참아. 아니 생긴 게 3비예요? 아니잖아. 노란 들어가 빨리. 노란지. 자 갑시다. 근데 5, 6군번이야. 그게 뭔 말인데?